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너무 좀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밤에 깨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좀 긴장이 돼가지고 좀 여기 만지면 아픈 데가 있어요. 여기랑 막 만지면 머리 아프고 있는 생겨요. 여기도 단단하고 여기는 알 같은 게 잡히고 여기도 단단하고 이것도 굳어요. 밤에 주로 자고 일어나면 더 굳고 지금 누워 있으면 계속 굳으니까 통증이 오고 그러면 떨림이 있으니까 지금 앉아서 그 진돗개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꾸 보면 목이 무리가 가니까 이제 받침대 삼각받침대 해가지고 그 진돗개 영상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가정견 있잖아요. 가정견 분양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제가 십몇 년 전에 가정견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자다 일어나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요, 가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 오냐면, 아 정말 좋은 개랑 교배하고 싶다고 전화가 와요. 정말 좋은 개랑.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첫 발정이다, 아니면 첫 발정 지나고 두 번째 발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 세 살이 지나야 교배를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형견요, 골든 리트리버나 올드 잉글리시도 같은 대형견들. 그러면 최소한 빨리 하려고 해도 2년은 넘어야죠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는 첫 발정이나 처음 한번 지나고 나면 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부업이에요, 부업. 가정에서 가정견 분양이 잘 된다 그러고 강사모를 통해서 분양하기가 좋으니까. 강사모 분양 코너 때문에 가정 분양이 많고 가정 부업이 많아요. 그게 유기견이 늘어나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내 새끼 이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손주 보고 싶듯이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듯이 이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제가 이야기해요. 아, 교배비가 300만 원입니다. 근데 아무개나 교배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안개 외모나 그 성격이나 모형이나 골격이나 그런 걸다 봐야 됩니다. 그 견주의 마음도 봐야 되고. 견주가 어떤 생각으로 번식을 하는지, 또이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다산을 낳는 견종인데 10마리를 낳았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분양을 하고 누구한테 분양을 할지 이런 것까지도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 주변에 이 개를 데려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교배시키면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 공원 같은 데서 만나니까 카페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벌써 4마리 분양되고 그다음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친척들이 또 키우고 싶어 한다, 분양은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배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안테 사진을 보여주시고 제가 가서 개를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싸네, 없어요라고 이야기해요. 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개랑 교배하고 싶다는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개는 분양가가 교배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5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찾아요. 그때 이제 현실 파악이 된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반 개인인데도 예전에는 종견장 같은 게 있었어요. 5만 원짜리 종견장에 가서 교배를 시키고 온다고요. 가정에서. 아니면 근처에 그냥 같이 산책 다니는 개들 중에서 평소에 눈에 안 찼는데 할수 없이 그 개를 시키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 주기로 하고. 그래서 새끼가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개랑 교배했다. 정말 멋진 개랑.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신랑감이니까. 근데 실상은 뭐 원충이 걸렸니, 교배해가지고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한테 전화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고. 그럼 가정에서 새끼가 태어났어요. 이 미끄러운 타일 바닥, 장판 이런 데서 강아지 태어났잖아요. 이미 강아지가 그럴 때 사람으로 치면 얼음판 위에서 걸음을 걷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거기서 이렇게 구류가 와버려요. 햇빛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미끄러운 환경에서 구류가 와버려요, 일단. 개의 품종에 예를 들면 뭐, 그 수준을 떠나서요. 뭐 동물의 애호가들은 또 이런 말 하면 개는 다 사랑스럽고 다 좋은 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사랑스럽죠. 다 사랑스럽지만 또 이게 품종견들은 또 품종견으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교배 자체가 싼 개랑 교배가 이루어졌고, 건강하지도 않고 외모도 만족스럽지 못한 게 이제 순수성을 따지자면요. 그 사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가정에서 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 치워도 치워도 그 소변량하고 감당이 안 돼요, 집에서. 치워도 치워도 냄새도. 10마리가 싸제끼는데, 10마리가 이만하죠, 강아지라도. 강아지라도 이만하죠.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35일부터 사료를 이제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젖도 먹고, 이제 사료도 먹죠. 35일쯤 되면. 35일을 저희가 빈젖이라 그러거든요. 젖이 진짜 영양이 없는 게 아니고, 젖만으로는 강아지 성장을 이어나가기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빈젖이라 그러는데, 35일이 되면 꼭 사료를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유식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이유식을 원래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35일 때, 사료를 먹으면 이제 변을 많이 싸잖아요. 소변량도 엄청나고, 이제 모유만 먹을 때가 아니고, 물도 먹고 하니까. 그 싸는 게 엄청나다고요. 장판도 바닥도 타일도 미끄러워 죽겠는데, 그런 거에 싸제끼니까, 매일 씻겨야 돼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막 돌아가 버리고. 그게 싫어서 진돗개 철자 큰거 사죠. 그러면 그 철망 안에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철망 안에서 사는데
운동할 수 있는 흙바닥 공간이 없어요, 강아지들이. 운동회로 내놓으면 어디 끄집어내놔요? 미끄러운 환경이 있잖아요. 바닥이나 타일이나 장판이나 나무나 데코 타일이나. 그 진도철장은 또그좀 이게 성견용이라서 구멍이 넓어요, 또 강아지들이 밟기에는. 푹푹 빠진다고요, 낑기기도 하고. 이 구멍이 넓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새가 두께도 중요하고, 그 구멍 간격이 중요한 게 견종마다 틀려요. 이렇게 발이 들어가 버리고 끼기도 하고, 밟을 수 있어야죠. 또 너무 좁으면 또 발가락이 이렇게 끼죠. 하나만, 자리. 그 간격이라는 게 견종마다 중요해요. 무조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력이 안 돼서 개무게에 따른 굵기나 단단함이 또 중요하고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이 자꾸 철망철망 뜬장뜬장 하는데,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뜬장이 뭐예요? 농장에만 있는 뜬장이 아니고, 가정에도 다 뜬장이 있잖아요. 철장을 쓰잖아요. 진돗개 철장처럼 큰거 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개에 맞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 쓰면 또 개에 안 맞으면 맞게끔 밑에 다른 뭘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또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 30만 원, 25만 원, 15만 원, 비싸면 50만 원 분양하는데 접종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마리 3만 5천 원에도 10마리면 35만 원입니다. 그렇게 오차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충약도 먹여야 되고 심장사육충약도 먹여야 되는데 접종 처음에는 하죠. 강아지 한 마리 분양하니까 접종하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하면 또 없겠어요, 이게. 결국은 접종을 또다안 하더라고요, 또.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못 해요, 또. 비용 때문에. 또 혈통소 발행해야 되죠. 이 아직 다 분양되지도 않았는데 다 하려니까 또 비용이 들잖아요. 이래저래 계산하니까 이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사료를 너무 많이 먹어요. 강아지가 60일만 되면 엄마랑 똑같이 먹어요. 근데 더 자주 먹고 더 자주 싸요. 집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냄새랑.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분양을 하죠. 아, 우리는 3개월을 지켜서 분양해야지 했는데 일찍 분양하죠, 막 강아지 때부터 할수 없이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서 찾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으로 분양해서 사랑으로 키워주고 계속 교류를 할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막 그냥 다 가지고 와서 찾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게 흔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분양 자체를 안 해주거든요. 제가 평생 외부 분양해준 사람이 딱두 사람 있어요. 일본에서 전화 왔어요. 교배 좀 해달라고. 테리비 막 히리시라고 막 유명하던 여자 이름 생각 안 나네. 유명한데. 무슨 하이킥 있잖아요. 예. 그게 나도 황정음이 키우던 히리 새끼를 키우는 분인데, 이제, 일본 분이에요. 교배를 시키고 싶다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안 되냐면, 히리시 그게 텔레비에 나온 게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알고 있다. 알지만 내기한테 최고의 신랑감을 교배를 해가지고 짝을 지어줘서, 그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 딱한 마리만 키우고 싶다. 아니면 두 마리.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었는데 직원하고 회사에서 같이 키울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배비도 비싼데 그 교배비면 그냥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하셔서 한 마리 이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번식할 생각도 없고 혈통을 이을 생각도 없고 딱 손주 한 마리만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3년 뒤에 연락 주세요. 3년 뒤에. 첫 발정이 왔어요. 한살 때. 그러니까 3년 뒤에 연락 주시면 제가 교배해드리겠습니다. 딱 3살이 될때 하는 게 좋습니다니까. 진짜로. 2년 될때 지나 왔어요. 기억하시죠? 이러네. 예, 그러니까. 근데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 2년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하시다고 있나 확인하려고 지나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뿔싸 하시더라고. 사실은 교배를 안 시켜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3년이라고 하면 안할줄 알았어요. 원래 3년 지나서 시키고. 근데 2년 때 지나오니까, 아, 이분은 꼭 3년 때 지나오겠다. 3년 때 지나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3살 넘었습니다. 발정 오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계속 교배를 했어요. 그리고 새끼가 낳았는데, 고민을 엄청 했대요. 회사에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두 마리를 키울까 한 마리를 키울까 하다 결국 한 마리만 키우기로 하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래 저희가 분양하는 거에 반값에 분양을 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냥 목연히 즐기기가 아니고 하니까. 근데 보통은 가정에서 그렇게 잘안 합니다. 가정에서 대부분이 생각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변질이 돼요. 교배비 때문에.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가정이라는 환경이 강아지한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 부재하잖아요.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전문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막연히 가정이라는 환경이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건강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강아지한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가 못해요. 일단 교배선 때부터요. 돈 때문에 좋은 개는 못해요. 이 좋다는 기준이 사람들이 꼭 품평에 나가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개가 뭡니까? 왜 좋은 차 탑니까?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좋은 차를 타요? 강아지를 사랑해서 키우면 아무 개나 키워도 됩니다. 근데 이왕 품종개를 키우고 좋은 개를 키우려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좋은 차를 탑니까? 개도 좋은 개라는 게 이쁘고 약하고 이런 개가 아니에요. 이쁘고 건강하고 성격 좋고 질병에 강한 개가 좋은 개예요.
그 견종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그 견종 고유의 그런거리를 가지고 그 견종 고유의 체형을 가지고 그럴 때그 견종의 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견종마다 매력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키우는 건데, 아, 우리는 쇼안 나갈 거니까 비싼 게 필요 없어요. 좋은 게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제 중국인 친구도요, 그런 말안 해요.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영상으로, 폰으로 전해서 자기 개를 보여줍니다. 믹스견. 치와와 같은 믹스견. 발발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로 통화를 해요, 발발이랑. 근데 발발이 방이 있고 발발이 침대가 있어요. 정말 가족입니다. 중국인인데도. 중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막개 먹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개 사랑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러시아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개빠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죽어도 신경도 안 쓰면서 개 그냥 멀쩡한 개를 보고도 불쌍하게 생각해요. 불쌍할 거 하나도 없이 잘 건강한 개도. 심지어는 말티즈를 미용을 해줬는데 말티 미용이 아니라고 불쌍하게 생겨요. 저거는 말티 미용이 아닌데. 그런 개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개를 개답게 키워야 돼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걔를 학대란 말이 아니고요. 걔 입장에서 키우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걔 입장에서 키우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중국인 친구가 뭐라 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가난해서 이 개를 키우고 있다. 그렇지만 가족이다. 앞으로 돈이 있으면, 돈이 생기면 나도 비싼 게 좋은 게한 마리 키우고 싶다. 똑같은 가족이죠. 비싸든 싸든. 근데 돈 생기면 좋은 게 사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차죠. 돈 생기면 좋은 차 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건데, 또 개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돈 생기면 더 많은 유기견을 위해서 봉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 생각이 차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다 지지합니다, 응원하고. 저도 유기견 돕기 하고 있고, 많이 할때제 매출의 10%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급하다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나가면 또 추가로 보내주고 했어요. 수년 동안요. 이쁘고 건강한 개를 키우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교배를 문제가 있는 개를 교배를 하고 전문지식이 부재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가정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가정에서 개안 키워본 사람들이 가정이긴 하죠. 가정에서 개 키우는 게 어때요? 말이 자꾸 돌아가죠. 미치겠죠. 그래서 요가 매트 깔아주고 인조 잔디 깔아주고 별짓을 다 하죠. 식기도 높여주고. 근데 강아지 그렇게 못 키우잖아요. 그런 말 배워야 될 시기에 미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말을 배워요? 그쪽 시기나 제대로 알고 저쪽 시기나 제대로 압니까? 그리고 제 아는 동생이 저희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옛날에. 일을 했는데, 나가서 뭐 하냐니까,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입양해가지고 분양하는데요. 지금은 따로 있고요. 지금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애견샵에서 오빠 입양을 하면, 그 사기를 못 친다, 이거예요. 애견샵은 이사를 못 가니까. 근데 자기는 핸드폰 바꿔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가정집이라서, 가정집에 오면, 그 앞에 노르트에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지 해가지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출근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핸드폰 바꿔버리면 되고 자기 폰은 따로 있죠. 개인 폰은 영업폰이 따로 있는 거죠. 번호 자주 바뀌고 컴퓨터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가정결이잖아요. 경비장에 사와가지고 경비장에서도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묻지마 경매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뭐 콧물이 조금 흘리거나 이런 게들 문제가 약간 있는 게들 그런 게만 사와서 가정결이라고 분양하더라고요. 당사자마다 그런 거 올라오죠. 가정결 사기 이런 거 그렇게 부업을 하대요. 그게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분양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동생도 있어요. 그래도 또 어떤 직업이 있었는데, 그래도 걔도 여자예요. 경비장에서 걔를 사갖고 원룸에서 분양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모르겠고, 한 5년, 6년 전에 지나고 왔는데, 월 카드만 1억 정도 걷는데요. 월 카드만. 블로그 작업해가지고 분양하고, 뭐 보메라니언, 치아와 이런 거 비싸게. 그리고 미용사도 뭐 4명이 됐고 실장도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해가지고 카드 매출만 월 1억 찍는다더라고요. 그 가정 분양 경매 사서 가정에서 하다가 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게 경매장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갈 거야 아마. 경매장에 보세요.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부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이제는 그게 아마 막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가정에서 번식된 애도 너무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데 강아지들이 파보 많이 걸리잖아요. 장염이 많이 오잖아요. 3개월 이전에. 그게 다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접종보다는 구충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충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장염이 올 확률이 85%입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개가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키운다. 정말 그러면 건강하게 잘 키우고 늑대나 다른 짐승처럼 그게 더 천적이라도 있지만 천적 없이 강아지가 다 살아날까요? 85%가 죽어요. 천적이 없어도. 먹이가 충분해도. 그게 구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곳이 가정견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가정견을 마치
정신적으로 또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개를 가지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 정말 좋은 가정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환경이. 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사랑으로 개를 키워요. 그런다고 그 개가 강아지를 낳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합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형이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모질이 있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그게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그 집게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성격적으로 적응을 해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몇년 동안 살면 부부도 닮아간다잖아요. 걔도 닮아가서 적응이 돼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강아지는요, 다르다고요. 근데 왜 가정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매스컴에서 심어주는 것 같아요, 문제를. 그리고 애견샵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여기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겠네요. 가정견 설명만 20분 됐는데. 그냥 뭐, 이 썰방으로 가죠. 야간 썰방으로 그냥. 조금만 더 하죠, 그러면. 애견샵, 애견샵 그러는데. 애견샵에서 분양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저희 지인도 사고 난적 있어요. 뭐 지역명은 안 할게요. 조선업을 하시는 크게 하시는 분인데 회장님이시죠. 올드 잉글리시 독을 애견샵에서 분양했는데 얼마 줬냐? 1,000만 원 줬답니다. 강아지 한 마리에. 전문교사에도 300만 원 입양하는데. 근데 전문교사가 있는데 이런 걸잘 몰랐대요. 외국에서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올때 1,000만 원 들었대요. 경비랑 막 해가지고. 이제 직접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니까. 이제 로또 와일드나 뭐 이런 거 옛날에 도베르만이나 세파투 수입하실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견샵에서 1,000만 원 달랬나 봐요. 근데 이 강아지가 집에 오기도 전에 이제 예약을 하고 돈을 드리고 왔잖아요. 1,000만 원을. 근데 강아지 어디서 구해 왔나 봐요. 왔는데 1,000만 원을 주고 왔는데 강아지가 연락이 왔어요. 이 장님이었다고 파보가. 근데 데리러 가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보상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다른 강아지를 또 데려다 놨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아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바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뭐 코로나 파고 제일 잘하는 병원이 어딘지 검색하니까 뭐 자기가 검색해서 일산의 모 병원이라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일산에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다 하고 저희 집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 개를 좀 맡아달라고 좀 키워달라고. 이게 꼬추처럼 그렇더라고요. 이 등이 굽고 꼬추처럼 돼버려서 사람으로 치면. 근데 나중에 그게 잘 컸습니다. 매일 마사지 해주고 막 관리를 엄청 잘해가지고 잘 컸어요.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겠죠. 노력을 해서 전적으로 잘 키웠지만 타고난 거는 성격이나 외모 타고난 부분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대우를 잘 받고 회장님 집에서 굉장히 잘 키웠어요. 저도 못 타본 막 스타크래프트에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고 막또막 BMW 막 SUV 타고 다니고 막큰 집에서 따로 살고 막 아주 막 그냥 대우 잘 받았습니다. 잘 컸고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이제 옛날 사례들요.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애견샵을. 근데 반대로요. 제 주변에 있는 애견샵들 보면요. 거기가 말하자면 그 우리 강사모처럼 온라인 공간이잖아요.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모임 공간입니다. 강아지 입양에 가면 그때부터 물어보죠. 아, 목욕시켜야 되는데요. 하고 맡기죠. 아니면 배우러 와요. 아니면 전화로 물어봐요. 아, 접종해야 되는데요. 언제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아, 이왕 병원 가는 거 어느 병원 가면 좋을까요? 가르쳐줘요. 아, 배변 훈련이 안 되는데요.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시합에서. 그리고 거기서 또 미용도 그 집에 맡기고, 호텔도 그 집에 맡기고. 자기가 분양한 게 그러니까 또 그만큼 잘 알고 신경 써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샵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전문가고 선배니까 언제든지 제가 물으면 해결해 주잖아요. 가르쳐 주고. 훈련소로 보내고 싶을 때도 안내해 주고, 병원도 안내해 주고. 그런 긍정적인 샵들이 많거든요. 아까 전에 말한 것도 가정견도 이제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랬는데, 뭐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잔디 깔아가지고, 인조 잔디 깔아가지고 강아지도 안 미끄럽게. 그런데 거기 똥칠하면 매일 치우고 하면 하루 종일 치워도 안 돼요. 수시로 싸기 때문에 강아지는. 치우고 말리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뜬장뜬장인데 뜬장을 강아지 때 거의 다 사냥개들은요, 훈련개들은요, 뜬장에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산에서 매일 뛰어야 되는 게잖아요. 그 개들도 강아지를 새끼를 놓을 때는 뜬장을 이용합니다. 그게 장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강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내려요. 그 장점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강아지 공장, 애견샵, 뜬장 이렇게요. 근데 집집마다 뜬장 다 쓰잖아요. 케이지. 쇠도 얇고 약해 빠진 거. 거기다 미끄럽기까지 한 거. 코팅돼가지고. 거기 막 발가락 이렇게 하나씩 낑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강아지로 훅 빠졌다가 빠지고 막. 그래서 막 매트 깔아놔니까 거기 똥 오줌 싸면 또 치워야 돼. 귀찮은 사람도 있고. 교대로 빨아주고 또 말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각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 많이 굳어버린다. 말하면서 이렇게 제스처 하는 것도 이렇게 크게 특별히 하지 않는데도 이게 굳거든요, 조금. 이게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정견이냐, 애견샵이냐. 저는 가정견은 거의 선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리고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중대형견한테는 다 합니다. 강아지들도 소형견이라고 해도 어린 시기에 좀 안, 너무 안 좋아요. 그 시기가 좀 지나면 괜찮은데, 강아지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전혀 없잖아요. 그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 가정에서. 가정견 입양하려면 가서 환경을 보는 게 제일 좋죠. 그 집에 가서. 그리고 가정견, 고양이 입양한 것도 봤거든요. 저 물고 있는 그냥 분양해버렸어, 20 며칠짜리. 밥을 안 먹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봐서. 젖동량 하러 갔는데, 젖동량도 안 해줘요. 그리고 어미가 너무 병이 많이 걸려있어. 찐득이랑 막 장난 아니야, 가정견인데도. 그걸 어디서 봤냐면, 자주 가는 동물병원에서 봤어요. 우리 카페에 손님 개가 감기가 왔다고 해서, 그 개를, 감기 걸린 개를 치료해주러 대신 데리고 가줬다가, 애견 카페 하면 병원도 대신 데리고 가줍니다. 픽업하고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고 병원도 대신 데리고 가줘야 돼요. 근데 그 어린 고양이를 갖다가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29분인데 쓸방이니까 가까이여도. 그 20 며칠밖에 안된 고양이를 설탕물부터 먹여야 되잖아요. 며칠 굶으면. 속을 다스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든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먹여야 될거 아니에요. 뭐라도. 아니면 분유라도 계속 이렇게 먹여야 될거 아니에요. 주사기로 먹일 때도 이렇게 먹여야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요. 이렇게 짜버리면 주사로 또 이렇게 짜버리면 쭉 들어가요. 잘못하면. 힘 조절이 잘안 됩니다. 생각보다 주사위에 눌리는 게. 끊어서 안 돼요. 그래서 볼펜 잡듯이 이렇게 하면 끊어서 주입이 되거든요. 이렇게 눌리면서요. 받아먹게. 그런 스킬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강아지를 키우고 어떻게 고양이를 키워요. 그래서 분유라도 먹여야 되는데 그 수의사가 그러니까 우리 행동심리학도 그렇고 있잖아요. 강아지 행동심리학도. 강아지 사육 관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질병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우리나라는 다 수의사들이 적었어요. 제가 또 브리더 가서 된게 아니고. 제가 또 훈련하고 브리딩하고 그런 사람 해야 되는데, 수의학적으로 본다고요. 그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 수의사는 뭡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죠. 우리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다리 부러지고, 감기 걸리고 있을 때 가잖아요. 그 사람도 재활할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때 어떻게 합니까? 뭐 손이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는데 뭐 펌핑도 하고. 다이어트 하는데 병원 가서 막 의사한테 다이어트 안 하잖아요. 진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걸로 도저히 안될 때, 약물하고 이제 그뭐 수술적인 요법을 할때 병원 가는 거잖아요. 피부도 우리가 뭐 성형외과 가고 뭐 피부 관리실 가잖아요. 성형할 때 가잖아요. 수의학적 관점으로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 고양이를 수의사가 먹여야 사는 건데 귀에 찐득이 있다고 어디서 사냐고 농장에 산거 아니냐고. 근데 가정에서 입양했다더라고요. 이 보시라고 현미경으로 막 들이밀어 가지고 이뭐천 마리도 넘게 1억 마리도 넘겠다고 찐득이가 자기 몸에 아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 아유 하면서 장갑 끼고도 비닐 장갑 끼고도. 이 엄청나게 간지럽다면서 이거 하면 막 소독약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놓고는 귀에다가 내용 기생충제 한 번씩 떨어뜨려 그러면서 뭐냐면 30초 안에 다 죽는다 이거예요. 30초 안에 다 죽을 것 같다가 농장에서 샀냐 어쨌냐 막 현미경 보고 막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몸에도 쫙 폰트라인 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주사도 주대요. 그 소염제 항생제도 주대요. 그리고 접종도 하대요. 28만 원인가 나오대요. 근데 그 고양이 죽었을 거예요. 며칠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체력도 다 떨어지는데 그 애를 갖다가 접종을 했잖아요. 근데 접종한 애를 또 항생제를 왜 놔요? 그 체력이 떨어져 접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체력 떨어지고 약할 때 접종 안 하잖아요. 항생제 소염제 또왜 놔요? 그런 접종을 애한테. 그 귓병은 그냥 진드기 구조제로 제거를 했는데 그걸 따로 소염제를 놔야 할 필요가 없죠. 그 약간 긁어서 화농이 생겼다더라도 예를 들면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 화농은 긁음이 없어지면 나아요. 그 체력이 약한데 항생제 소염제를 놔야 되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못해요. 그 몸에도 진드기 구제제 쫙 못해요. 또 피부병 예방약이라고. 금방 접종했는데 백신. 또 피부...